김정근의 전기 이야기에 김정근입니다. 이번 전기실무 제7편은 일반주택의 전기 공급 방식과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공급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 줄을 따라서 이렇게 온 고압선은 COS 컷아웃 스위치를 거쳐서 주상 변압기로 22,900볼트가 들어가고 나면 그죠? 이 22,900볼트가 주상 변압기에서 220으로 변성, 즉 다운돼서 이렇게 한 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성선에서 한 선을 따서 주상 변압기의 R상과 그리고 중성선의 N상이 가공 인입선을 통해서 이 주택 A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 인입선을 따라 들어온 전기는 부침점에 계량기가 있겠죠. 바로 이 벽면, 부침점 옆에 벽면에 계량기가 있는데 이 계량기 옆에 옥내를 통과를 해서 분전반으로 들어가겠죠. 분전반에서 전등과 전열로 갈라져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요. 특히나 2kW 이상이 되는 전기는 독립적인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전기 공급 방식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변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난 후에 아파트 세대 안에 계량기의 동작 검침 원리와 그리고 분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디테일한 주택 내부의 전기 공급 방식은 생략을 하고 아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전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보통 이런 구조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주에서 전기를 받죠. 전기를 받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COS를 거쳐서 세 가닥이 피레기를 거쳐서 CNCV 케이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 전기는 변전실에 네, 물론 22,900입니다. 그렇죠? 22,900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변압기에서 380V로 변성이 된 다음에 이 380V는 펌프실과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실의 동력은 380으로 가고요. 지하 주차장의 전등과 그리고 세대의 전기 공급은 네, 22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CNCV 케이블과 그리고 피레기에 대한 설명을 이번 편에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8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OS 밑에 설치되어 있는 피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레기는 우리가 부르기를 LA라고 도면에 표시하기도 하죠. Writing a rest라고 합니다. 이 피레기는 번개 또는 회로의 개폐, 이 아파트의 차단기의 개폐 등으로 이는 충격 과전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충격 과전압을 방전을 시킴으로써 이 과전압을 제어해서 전기 시설의 절연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레기는 특성 요소와 직렬 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직렬 캡은 뇌전류, 이 번개에서 오는 대단한 전류,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해서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위아래 특성 요소는 이 직렬 캡이 동작을 할 때 피레기의 전위 상승 억제와 전위 상승을 억제해서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CNCV 케이블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편에서 뵙겠습니다.